다음은 8번 타자, 지명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저는 김민석 선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빠른 공을 타격합니다. 타구 유격수 치를 넘어갑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원아웃이 회안타, 9번 타자 김민석이 만듭니다. 괴물 같은 파워를 보여줘. 그렇습니다. 정말 잘 치는 선수예요. 몸쪽 먹힌 타구인데 이 타구가 안타가 됩니다. 이게 힘이에요. 와. 김민석 선수는 먹힌 듯 봤거든요. 보시죠. 와. 학교 맞은 타구가 내야를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약간 좀 치는 게 그냥 배드볼 히터 같은 느낌, 게레로 주니어 같은 느낌. 꽤 탁 치네요. 야, 오늘 똥바가지 원래 맞노? 지금 형님이 컨디션이 안 좋아. 이성현 선수가 초구에 펀치를 냈습니다. 완벽하고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와일로 라인 안쪽에 페어볼. 뭐고? 지금 번트는 완벽한 거예요. 연습할 때 수천 번을 연습하는 번트지만 이게 시합 때 나오기는 힘듭니다. 지금 방향이 라인 바깥쪽으로 향하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멈춰버렸거든요. 아, 좋지 않은 흐름의 최강 몬스터입니다. 아, 저렇게 안 되네. 아, 돈 다 돌아주지. 원아웃 주제는 1루와 1루. 1번 타자 임준하 선수와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장원삼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다. 초구에 번트를 냈어요. 가랴. 이번에는 3루 쪽, 3루 잡고. 잡고 1루, 1루에서 세이브예요. 무슨 번트를 저렇게 대? 와, 나 진짜. 연속 두 개의 번트 안타. 흔들리기 시작하는 2회의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근우야. 그루! 지금 최강 몬스터즈 내야 전진 수비예요. 위기의 장원삼입니다. 다시 한번 2회도 말루 위기지만 장원삼 선수가 해야 되는 건요. 내야 수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초구! 바깥쪽인데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굿나잇! 앞에 잘 보고 있어! 쪽인데요. 스윙 여부 판단합니다만 빼 돌지 않았습니다. 참아내고 있습니다. 2번 타자 이선욱. 지금 몬스터즈도요. 투수를 준비시켜야 돼요. 아까 충원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 에이스를 투입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했었잖아요. 몬스터즈도 여차하면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장원삼 선수는 자존심만은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힘든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었지만 장원삼 선수를 믿고 싶었습니다.